언니! 저희 왔어요! 오,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뭐야? 들어와! 예쁘다! 이야! 이게 무슨 갤러리! 엄청 유명한 작품. 그러네! 유명한 분이지. 들어와! 봐요, 뷰. 아니 저 뷰. 어머나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냥 좀 이렇게 생동감 있지. 사람들도 좀 보이니까. 이거 언니네 정원 같아요. 너무 멋있다. 깔끔하네.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근데 여기도 주방인데 저기 메인 식탁이랑 이런 거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이게 뭐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 그냥 진짜 정식 디너 먹을 때 그냥 먹는 곳이고. 와. 근데 주 아니 근데 저희 조명이 예쁘지. 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명 식탁 준비했어. 역시 언니 안목이 대단하죠. 아 정말 고마워. 너네한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다. 나 배고파 갑자기. 그래. 내가 참 웰컴 드링크 줘야지. 아니 저기 뭐가 많은데. 어머 거기서 뽑힌 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잘 알지? 애사비? 네. 인명 애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애플 식초. 정말 이거 먹을수록 네. 난 진짜 몸도 가볍고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래. 이거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천연이고 네. 그냥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진짜 많이 드시네요. 나 이거 사실 조금씩 먹는 거야. 언제 아침에 먹어요? 아침에. 모닝 루틴으로. 네. 그런데 조금 막 향이 강한 것도 있는데 얘는 정말 괜찮은 거 있지. 아 이게 많이 들어갔고 괜찮죠? 많이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근데 레몬도 사과도 띄우는구나. 맞아. 이렇게 해서 먹어. 정말 건강식으로 건강 음료. 나는 음료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맛있어. 맛있다. 세지도 않지. 안 세요. 안 세네. 보통 애사비 저도 막 그런 브랜드 많이 먹었는데 되게 맛보다는 건강으로 먹어야지 이런 그래, 거 많이 그렇잖아. 이렇게 향도 안 쓰고 그 가끔 어떤 거 단 것들도 있어. 맞아. 맞지. 달지도 않고 좋다. 그냥 은은하게 그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뷰가 너무 좋아서 카페 갈 필요가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 그치. 뭐 여기 필요...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브런치 먹고 좀 네. 즐기고. 아니 근데 또 카페처럼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그러니까 야 진짜 나의 최애 올리브오일과 비니거 발사믹 올리브오일 우리 올리브오일을 많이 많이 언니도 많이 드세요? 저도 완전 좋아해요. 공부계도 먹고 엄청 먹지. 파스타에도 엄청 뿌리고 분해나는 언니 올리브오일 맞습니다. 올리브를 좋은 걸 막 쓰는 진행하는 언니 정말 맛있어. 엄청 맛있고 그렇지. 언니 이거 비니거도 그렇게 발사믹 비니거도 조금 뿌리면 굉장히 풍미가 높아지니까 좋아요. 맛있겠다. 굉장히 발사믹 비니거가 찐득찐득하고 두꺼워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그치? 나도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혜윤아 이렇게 줄게. 그냥 밥 먹었네? 아니야.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우리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먹어야지. 아니야. 너무 먹기만 했다. 아니야. 어떻게 먹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아우,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카이막하고 비니거하고 에사비하고 많이 줄 거야. 와. 엄청 건강식이지. 완전 지중해식. 그치?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정말 그치? 카이막을 좀 먹어볼까? 카이막! 이거 너무 먹을 스타일이야. 요즘 나 있잖아. 카이막. 어저께 보여줄까? 한 통을 그냥 부각에서 다 먹었다.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었는데 먹었어. 식전빵처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떤 브랜드로 먹을래? 먹어. 저는 이쪽을 먹겠습니다. 저도. 아, 그래. 카이막에는 이게 좀 더 어울릴 수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아니, 그냥 카이막만 이렇게 발라서 먹는데 카이막에 잼 발라도 맛있어요. 그리고 잼도 바르고 여기다가 꿀이 사실은 제일 맛있긴 하지. 꿀을 먹어야겠다. 카이막. 너무 맛있어. 먹을수록 카이막만 발라도 너무 맛있어. 카이막만 발라도 너무 맛있는데 꿀하고 약간 꿀을 넣어서 더 좀
살 듯. 와, 맛있겠다. 와, 완벽하지? 너무 완벽한 거 같은데요? 먹어봐야지. 근데 칼맛이 뭐 신선하게 빨리 먹으라 그러는데 빨리 먹을 수밖에 없더라. 아, 먹으면 맞아, 그냥 한 통을 뚝 먹어. 맞아. 그 우리 백수 선생님이 학기 가가지고 뭐가 엄청 핫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우유가 99%? 라고 하더라고요. 난 사실 치즈를 별로 안 먹어요. 와, 정말. 근데 얘는 치즈랑은 좀 다른 거잖아. 그치? 짜지 않으면 짜지도 않잖아. 정말 우유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가야지 하나가 나오는데. 맞아. 그러니까 칼슘 이런 거 우리 우유는 좀 안 마시지만 얘는 잘 먹을 것 같아. 칼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있고 챙겨 먹어야 돼. 잼 빨리 먹어. 잼이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저 건배예요. 그래. 지아스를 위해서. 어, 더 지아스. 더 지아스 화이팅 하고 갈까요? 그래. 더 지아스 대박. 그럼 그럴까요? 너무 좋다. 자, 더 지아스 대박.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본격적으로 구경 좀 해볼까요? 언니의 최애 공간부터 좀 보여주세요. 그럴게. 아. 나의 최애 공간. 아무에게도 공개 안 했지만 보여줄게. 따라와. 어딜까요? 어딜까? 아? 여기? 서재빠? 서재? 어, 아니. 아니야? 응. 어, 그럼 어디예요? 침실. 정말 나 처음 공개해. 이거 정말 우리 아들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진짜? 뭐, 야, 영광입니다. 우리 연이랑 혜연이가 온대니까. 이 꽃배지 꽃발. 이거 혹시 크리스피 봐봐. 맞아. 아니 어떻게 알지? 아, 혜연이 많이 방송하는구나.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이에요. 예. 되게 커 보여. 되게 커 보여. 와. 여러분 너무 예쁘지? 맞아. 언니 집에 있으니까 진짜 꽃배치네요. 그, 아니, 비구 자면 꽃꿈꺼. 어, 맞아. 아니, 그냥 침실은 좀 뭔가 행복한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서, 나 이 꽃 패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이 침실이 무슨 컨셉이 있어요? 침실은 그냥 심플하면서 아늑하게 잘 자자. 사실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저 뷰만 봐도 잠이 그냥 저절로 올 것 같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고마워. 아우요, 연희야, 언니가 라이프 스타일 마스터로 우리. 알죠. 알죠. 우리 같이 하잖아. 아, 역시.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잘 쓰시는구나. 너무 잘 쓰지. 이거 뭐 사계절 용으로 정말 뽀송뽀송 캐져. 맞아요. 아, 이거 언니 방에 있으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이고 그래? 이뻐 보이고 그래. 우리 이것은 혹시 그 뭐 밑땡땡인데 우리 집에 좀 밑땡땡이 되게 많긴 맞네. 해. 근데 이게 쉐브론이 굉장히 괜찮다. 맨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지. 나 이 커튼 너무 좋아해 사실은. 커튼은 그 와, 저는 이런 커튼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커튼이 너무 예뻐라 지금. 난 알아도 못 살잖아. 아,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고마워. 하나, 둘, 셋, 짠. 와, 어머 사실 가방 좀 많지. 내가 그 유튜브 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가방도 이렇게 많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겨 죽겠대. 오래 살다 보니 가방도 많이 모았네요. 저쪽 끝에 이쪽 끝에 슈악인데. 사실은 밑에도 곳곳이 있단다. 이 중에서 가장 최애템이 있어요? 나는 그냥 고야드라는 브랜드가 가벼워서 좋아. 요새는 이제 무거운 걸 좀 안 드니까.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는데 나는 요새 얘를 되게 잘 들고 다녀. 근데 내가 고야드 좀 매니아긴 하잖아. 근데 고야드 그냥 옛날 가방들이 왜 이름을 사겠냐면 귀족들이 바뀐대. 똑같은 가방이. 그래서 루비통과 고야드가 그 1800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을 노란색으로. 근데 노란색 넣으면 마카주가 40만 원입니다. 난 그냥 늘란다. 난 그냥 늘란다. 들어볼래 한 번? 언니야, 저 들어볼래요. 어머, 혜연이한테 어울려. 너무 어울린다. 혜연이 어울리지. 혜연이 어울리지. 혜연이 거네. 혜연이 거네. 저희한테 어울리는 것도 한번 추천해주세요. 그래. 한번 드러나보자. 뭐 연이랑 혜연이 뭘 들어도 예쁘겠지만 연이는 나 사실 이 클루니백 너무 좋아하거든. 언니. 이게 은근 예뻐. 언니. 안에. 근데 언니 실례가 아니면 나 아까 저 서랍들 너무 궁금했어. 그래. 뭐
오늘 다 보여준 김에 보여줄게. 네. 어, 나 선글라스 너무 좋아하잖아. 막 와, 나 사실은 뭐 샤넬 뭐 이렇게 비싼 것도 많고 그런데 불편하니까 나 이거 70만 원 주고 샀잖니. 그래도 잘 안 끼게 돼. 손이 안 가. 그리고 이 샤넬도 잘 끼었지만 요새는 안 끼고 언제나 나 배려왕 이렇게 꺼내놨잖아. 배려왕 이렇게 꺼내놓은 이유가 언제나 그냥 확확 끼고 나가서 아무 때나 그래 제일 잘 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하잖아. 요새 그레이를 사서 그레이 이쁘다. 그레이 이렇게 해놓고 다니고 지금 룩에도 이쁘다. 여기도 여기도 블랙. 있어요? 블랙은 이제 두 가지요. 번갈아가면서 근데 요새 그레이만 잘 끼어서 얘는 그냥 내놨어. 그레이를 잘 끼는구나. 배려왕 가볍고 막 이렇게 얼굴에 꽉 안 붙어서 좋아. 화장할 때 너무 좋고. 그치. 가발은 왜 이렇게 쟁이셨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두 박스나. 왜 이렇게 쟁이셨어? 나 있지?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걸 좀 깔별로 쟁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신상이네. 신상이야.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냥 뭐 매일매일 또 우리가 갈아입고 분위기 내는 거니까. 아 약간 무드가 다른 거. 무드 다른 것도 예쁘지.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 이거 신상이네. 근데 가발은 확실히 이런 레이스가 너무 예쁘고. 그러네. 어머, 봤니? 여기 어머. 얼른 나도. 아니 근데 맨눈으로 초록초록이 이쁘다. 비싸 보이는 요구를. 나 너무 룩하고 지금 맞잖아. 예쁘지, 너무 예쁘지. 초록의 존재감이 너무 세지. 가격이 좀 한 단가. 이거 에메랄드. 에메랄드인데 그 에메랄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요.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가 똑같다면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가 4배의 가격이 비싸요. 그만큼 진짜? 좀 희귀한 보석이라는 거지. 특히 이렇게 큰 거는 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한 대가. 그죠. 와. 언니 저희 갈게요. 빌려 줄게. 우리 욕실. 집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욕실이거든. 욕실 뷰가 뭐야? 뷰 미쳤다. 여기서 사계절을 느끼면서 목욕도 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남들은 못 보는 거죠? 여기 있지? 좀 내려야지. 블라인드를 내려야지. 아니 여기도 화분이 이렇게 많아. 우리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식물에 치여 산다. 너무 좋네. 안팎으로 식물에 치여 산다. 지금 욕실에 왔는데도 눈이 막 돌아가는 게 약간 호텔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이거는 잘 모르는 뭐예요? 언니스 다 좋아 보여. 이거 갤러리아에서 런칭을 갤땡땡에서 런칭을 한 라브켓이라는 그 스웨덴 그 브랜드인데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야. 그래서 향이 너무 힐링이 돼. 이렇게 부담 없이 쓱 스며드는 향. 그래 뭐 핸드크림, 바디크림 다 있어. 그런데 정말 핸드크림 바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이상하게 요새 나 핸드크림 너무 잘 바르는 거 있지? 이렇게 잘 발라야 돼. 자주 발라야 돼서.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향 좋은데? 너무 좋지. 은은하게? 맞지? 분명히 여기 그 풀이 저기 밖에 있는데. 여기서요? 맞아. 너무 좋다. 우디한 이런 냄새. 그리고 핸드크림도 달라. 근데 이런 것도 다 달라. 원래 있었던 거야, 이런 거는? 이거 사실은 수전이 원래 이렇게 약간 그 앤티크한 골드잖아. 딱 샀는데 딱 맞았다. 언니가 산 거야. 이것도 따로 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지. 저게 뭐예요? 막내가. 이건 뭐야? 이거 있잖아. 나의 모닝 루틴 괄사인데 이거 여러분 히말라야산 핑크 솔트 알지요? 솔트 괄사요? 핑크 솔트. 이거 사실 등으로도 한다. 이게 녹아. 근데 이게 좋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간대.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 머리도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발사가 핑크 솔트야. 근데 얘가 녹아. 녹지만 이게 몸으로 들어간대. 끈적끈적하지 좀. 신기하다. 아니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치. 그리고 딱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독소 빼주는 거. 머리도 나 머리 헝클어졌네. 이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에센셜. 에센셜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언니네 이쪽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린하고도 그린하고도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약간 그린이 욕실에 약간 포인트 채마. 맞아. 사이즈가 이렇게 커서 길잖아. 그래서 머리 정말 딱 좋고 중요한 거는 먼지가 안 나. 사실 우리 난 타월을 너무 많이 쓰잖아. 타월에 먼지가 나면 정말 막 그 왜 건조기에서 먼지 근데 먼지 안 나고
이 두께감도 너무 좋고 이 코튼의 이 고급스러운 코튼 정말 싸구려 코튼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다들 있지. 있어. 이거 강추야. 혜연이 없어. 정말 이거 강추야. 똑같은 거 쓰고 있어. 이거 너무 강추야. 이게 지금 언니 룩하고 너무 어울리잖아. 나 하정님처럼 이를 나 이거 내 컨셉은 아니지만. 아니, 요즘에는 타월도 약간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성이 많은 거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 장이 근데 여러 장이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쁘다. 너 이거 사고 너무 좋아했잖아. 요 그림이 너무 어울립니다. 요 타월까지 해서. 네. 아, 진짜 너무 실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예쁘다. 이거 오늘 보니까 더 예쁘네. 쓰고 있는데도. 그래서 쟁여놓고 또 쓰잖니. 근데 많이 줘. 너무, 심지어 많이. 너무 넓어갖고 다리가 아파. 아 정말. 어느 때가 또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소개 더 해줄게. 또 있어요? 어디? 나의 게스트룸인데 손님이 막 자주 오진 않지만 보여줄게. 집이 넓으니까 와. 게스트룸이 다 있어. 그러니까. 웬일이야. 내가 게스트룸이라니까 누가 호텔이냐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야. 짜잔. 호텔이네. 호텔 맞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야경이 예쁘겠다. 야경은 정말 예뻐. 그래도 뭐 저, 정말 뭐 좀 이렇게 가슴을 확 트이지. 호텔식 친구네요? 와, 이거 정말 촉감 너무 좋지? 너무 예뻐. 모델인가? 뱀보. 이런 너무 디테일까지. 이거 어디 거예요? 꽃돈이랑 너네 알지? 꽃돈이 너무 이쁘네. 그치? 살아있네. 그래. 그리고 그냥 이 촉감이 잘 때는 촉감이 최고 맞아요. 아니야. 제일 중요한 시원하겠는데? 시원하면서도 지금 딱이지. 그치. 여기 룸인데 안에 또 뭐가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어. 여긴 뭐야? 거기는 게스트 화장실. 어머. 그냥 저 여기서 잠궈 와도 되겠네요.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살짝 몸을 눕혀볼게요. 여기서 잠궈야. 게스트 왔습니다. 어머, 혜연이하고 왜 어울리지? 아, 진짜. 어울리나요? 아니, 근데 촉감이 너무 좋다. 그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래, 혜연이 오늘 자고 가. 안녕. 게스트 안녕. 안녕.